조금 전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동국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재차입니다. 동국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현재 금강불교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불교의 경제관, 부처님께서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경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스님들은 절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혼자 어디서 수도하고 혼자 살지 말아라, 반드시 세 명 이상이 한데 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스님들이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절에서 여러분들이 공동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절 짓는 문제도 그렇고 또 절을 한번 지면은 절을 유지 운영해야 돼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은 손질을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님들이 또 먹는 문제, 또 스님들이 입는 문제, 뭐 이런 것이 다 경제에 관계되는 문제가 됩니다. 또 요즘에 와서는 스님들이 사회활동이 좀 활발해지셔가지고 포교활동을 비롯해서 사회복지활동까지 스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돈이 있어가지고 포교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스님들 생활에 관계되는 경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가인들이, 우리 신도들이 말이죠. 신도들이 생활을 하는데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신도들이, 우리 재가 신도들이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 불교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를 우리 재가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또 스님들의 경제생활 문제, 스님들의 생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원경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절의 경제, 그 사원경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특강을 요청받았을 때 얼핏 내 머리에 아유 그거야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근데 개같이 번다고 하는 그 말 뜻에 그 본래 뜻이 뭔가, 개는 이렇게 게으른 개를 우리가 본 일이 없어요.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물론 이제 온열 삼복지경에는 그냥 더위에 못 견뎌가지고 낮에 그냥 축 늘어져서 낮잠 자는 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는 부지런하다. 이것저것 막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하게 요즘에 이제 이런 일 있잖아요. 3D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 뭐 그런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리질 않고 걔가 뭐 3D 기피 현상이 있겠습니까? 뭐 더럽고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그냥 뭐 관계없이 뛰어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개같이 벌어들인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뜻으로 개같이 보려고 하는 말인지 좀 더 또 조금 나쁜 뜻으로 악착같이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저 나만 그저 돈 보면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개같이 본다고 하는 말인지 요거를 확실히 먼저 해야 되겠는데 남이야 어떻든 간에 악착같이 남을 괴롭히건 남을 속이건 관계없는 그런 뜻으로서 개같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부지런히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버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리켜서 개같이 본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은 우리 재가인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의 정신은 개같이 보려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이 우리 불교 경전 중에 크게 우리는 원시 경전하고 대승 경전으로 불교 경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함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함이라고 하는 그 아함은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은 네 종류가 있죠.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 이 아함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아함은 여러 가지 경들이 모인 경의 전집이에요. 그러니까 장아함하면 장편의 경을 모은 전집이고 중아함하면 중편의 경을 모은 전집이고 그런 이제 여러 경들이 그 아함에 들어있는데 바로 그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내용에 가장 가까운 그것이 아함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숨결이 들리는 경 이게 아함경이고 대승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함경을 바탕으로 해서 훗날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와서 성립된 경이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가까운 경이 아함경인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우리 재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라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대승경전은 별로 그게 안 나와 있고 철학적인 종교적인 깊이 있는 얘기만 설교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모두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야기가 많아요. 우선 우리가 절에서 이 법회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목탁 있잖아요. 그 목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목탁은 그 모양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 물고기 꼬리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데 왜 하필이면은 물고기 모양을 나무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걸 두드리느냐 그러니 아픈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 자비를 내세우는 불교에서 왜 고기를 때려가지고 고기를 나무로 만든 고기 일망정 아프게 하느냐 그러니 그거는 이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 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끔 목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목탁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 사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보면요 물고기도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항에다가 이렇게 붕어 같은 걸 이렇게 금붕어라든가 열대어를 키울 때 보면요
물고기가 잠자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면은 저 바닥에 벌렁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잠자는 건데, 물고기가 그 어항 바닥에 벌렁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있는 거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잔다고 하면은 다른 짐승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물고기는 잠을 안 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한테 끼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탁을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두드리는 거는 저 잠도 안 자는 벌렁 누워서 눈 감고 잠도 안 자는 저 물고기 같이 부지런히 살아가거라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목탁을 물고기로 만든 거다 그러네. 이렇게 아주 불교는 부지런히 살아간다, 이걸 이제 불교적인 말로는 정진이라 그러죠. 정진한다, 용맹정진한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 또는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든가 수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정진한다, 용맹정진한다 그럽니다만은, 살아가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도 정진이죠. 뭐 그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어떤 불교의 경전, 어떤 부처님 말씀을 보더라도 절대로 게으른 피라는 말씀은 없고 부지런히 살아가거라. 부지런히 살아가야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우리 재가인들이 열심히 자기 일에 종사해가지고 게으름 피지 말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재가인들이 돈을 벌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불교하고 경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불교는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재물, 재물하고는 거리가 먼 거. 재물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고 마음을 뺏기는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지, 재가인들이 돈 버는 거를 절대로 부처님은 경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면 재산이 없어진다고 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술 같은 데 빠지면은 이게 재산을 없앤다. 사실 불교는 이 술을 대단히 거만한 종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아주 큰 종교가 3대 종교가 있죠. 불교, 기독교. 물론 기독교도 이제 신교, 구교로 나눕니다만은 그걸 합해서 기독교. 또 하나가 회교예요.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가 또 이 술을 아주 금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그렇고.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차츰 술을 금하긴 금하되 조금, 왜냐하면 술에 그냥 술을 먹다 보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만 술한테 사람이 맥혀버리는 곤드레만드레가 돼가지고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게 되면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다 오계를 받으셨을 텐데 그 오계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름주계가 있어요. 술 먹지 말아라.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부름주계가 있다, 술은 이러이러해서 나쁘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술 먹지 말라는 부름주계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한 방울도 못 먹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니까 먹긴 먹되 조금만 먹어라, 아마 이렇게 계를 설해 주시는 스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회 받으실 때. 그런데 좀 관대해졌어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술에 빠지면은
술을 매일같이 먹고 곤드레만데레 먹는다면 그건 안 된다. 재산 없애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지금 자기 직업에 뭐 가게 일을 본다면 가게 일에 열심히 봐야 할 텐데 아 밖에 나가서 괜히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것도 재산을 없앤다. 자기 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박 같은 거 그런데 빠지면은 그것도 재산을 없앤다. 나쁜 친구 사귀면은 또 재산을 없애게 된다. 게으르면 재산 없앤다. 게으른 걸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재산 없애는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가라. 부지런히 힘써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산이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재가 신도들이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같이 벌고 개미같이 벌어라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벌고 쓰는데 말이죠 부처님에게서만 이거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게으름 피라든가 뭐 나쁜 짓 하지 말라든가 하는 그런 것은 성인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집안의 사람은 옛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양반 집에 사람 같으면 수입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얼마간 수입이 있어요.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돈을 쓰잖아요. 수입, 지출, 벌어들이고 쓰는 것이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과 지출을 수입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라.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또 쿵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사치스럽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다른 성인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궁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힌 생활. 아주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생활을 해라. 부처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여기에 요 대목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부처님께 홀딱 반할 지경입니다. 다른 성인들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부처님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느냐 돈 벌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전문적인 직업 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그 직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익혀가 다음에 열심히 살아라 그 바탕에서. 그런데 옳지 않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아주 법다우게 살아야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하는 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덕목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금욕적인 겁니다. 사람이란 다 어떤 욕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게을르기도 하고 그런 욕망들이 있죠. 욕망에 끌린 생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욕망을 억제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재산을 없애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 독일에 아주 유명한 그 경제학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막스 웨버라고 하는, 그 막스 웨버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신교입니다. 천주교가 아닌 신교, 기독교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윤리가 금욕적인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욕망에 끄트리지 않고 욕망을 억제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막 사치스럽게 쓰고 싶고 뭐 그런데 그걸 억제해 가면서 그 돈을 저축을 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종사하는, 그건 이제 직업, 금욕적인 직업윤리라고 막스 웨버는 규정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의 윤리다. 그 직업정신이 자본주의를 일으킨 정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한 책이 바로 그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럽은 16세기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처에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죠. 그러한 바탕에서 금욕적인 직업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본을 축적을 해가 자본을 많이 늘여서 이것이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의 바탕이 됐다. 자, 이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이냐는 이제 문제에서, 버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건 아까 잠깐 운을 텄죠. 너무 지출과 수입과 지출,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을 120만 원 하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런 생활하면 안 되고 수입이 100만 원이면 거기에 알맞게 한 80-90만 원 쓰고 나머지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지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암경에 보면은 아주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부처님이 왕가에서 이 궁 안에서 자라시다가 출가하셔가지고 수도자가 되셔서 나중에 수도를 이제 성도를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 속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는지 참 부처님의 그 해안 아주 놀라운 점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잡아한경에 보면은 수입 4분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총 수입이 있을 때 그걸 넷으로 쪼개는 겁니다. 4분. 하나, 4분지 1입니다. 4분지 1은 생계비에 써라. 이게. 생활비에 써라.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즘 우리들은 아이고, 그 수입이 얼마나 많으면은 수입의 4분지 1만 가지고 생활비에 쓸 수 있느냐. 아, 수입에 전부를 집어넣어도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 그냥 우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저 인도 국민소득이 뭐 한 300불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의 국민소득이. 300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은 24만 원인데 실제로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 남방 국가에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요. 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이
지금부터 한 정확히 8년 전의 일입니다. 8년 전인데 월급 얼마 받느냐 했더니 200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8년 전에 식구가 몇이냐. 아이들이 5세다 두 내외해서 일곱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곱 식구가 그 당신 200불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다섯 아이를 다 학교에 보내고 일곱 식구가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활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지금 인도도 국민소득이 300불이라고 하죠. 생활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그 200불 가지고 일곱 식구가 산다고 한 8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내가 갔을 때는 내가 호텔에서 자고 있을 때 호텔에서 하루 자고 세 끼 먹는데 100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틀만 자도 200불이 들어가는데 현지 사람은 그 200불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먹고 아이들 다섯 명 학교 보낼 수 있는데 지장 없다. 그렇게 생활비가 안 들어가요. 부처님 당시엔 더더욱.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지 1만 가지고 생활비에 써라 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중에서 4분 두 개입니다. 두 개.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개니까 결국 반입니다. 자기 수입의 반은 자기 사업에 또 투자를 해라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기 소득의 반은 그 사업에다 또 투자를 해야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4분지 1 요거는 저축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축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가 오면은 그때 쓰기 위해서 요거 4분지 1 저축해라. 이게 이제 잡암경에 나와 있는 수입 4분법이라고 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암경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부처님이 수입 4분법을 말씀하신 게 중암경에 나옵니다. 4분지 1 생활비 보태서라 마찬가지입니다. 4분지 1 저축해라 마찬가지입니다. 4분지 1 농사에다가 또 집어넣어라.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업에 돈을 더 반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4분지 1만 농사에다 더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머지 4분지 1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이자 수입을 얻어라. 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재가인들에게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불교에서 이자 수입 꽤 하는 거 이거 아주 좋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개인이 사채놀이를 할 때 아주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고리로 사채놀이 해가지고 뭐 돈 받아들이고 돈 갚지 않으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뺏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자놀이 한다고 하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자놀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입니다. 안 그럽니까? 은행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한테서 개개인에게 예금을 받잖아요. 뭐 정기예금, 뭐 신탁예금, 뭐 당좌예금, 뭐 통지예금 이런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해 준 사람한테 이자를 주잖아요. 그 은행은
사방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니까 그 은행으로 모이는 돈은 목돈이 모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업가한테 빌려줘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줘서 또 이자를 받는데 은행에서 빌려줘서 받는 이자가 더 높아. 그 중에서 이제 은행에 예금한 사람에게 이자를 띄워주고 나머지 가지고 은행이 유지되는 것이 은행업이에요. 금융업이라는 게. 그 은행 나쁘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바로 이자 놀이하는 기관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거. 고리, 아주 무자비한 고리를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꿔주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주로 농경사회니까, 우리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영세해가지고, 그 다음 추수하기 직전에 모두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그 쌀을 꿔주고, 추수한 다음에 그 쌀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받는, 이제 그걸 보통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자놀이 하는 거를 권장하다시피 하니까 불교 교단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대승불교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도 다 그런 이자놀이를 한 그 교단에서 부처님께 바쳐진 재산을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는데 그걸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데 빌려주고 이자 수입 얻어가지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부처님께 향화, 향을 올리고 꽃을 바치고 부처님 고향하는 비용에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중국 불교에 또 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삼계교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아주 신도들한테서 요즘으로 말하면 쌀 한 말씩 받아요. 그러니까 절에는 그냥 쌀이 수천, 수만 가마니가 모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 수입 깨가지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절 유지 운영 또 부처님께 고향 올리는 비용 그런 걸 다 썼던 거죠. 그러면서 또 사회 복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놀음 하는 건 아주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아암경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분질은 생활비에 보태쓰고 사분질은 자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베란간에 집이 물에 잠기고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요거는 빌려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보시해 주는 거예요. 보시해 주기 위해서 저축해라. 하나는 사분질은 농사에 또 투입을 시켜라. 투자해라. 나머지 일은 이자 노름해라. 이렇게 이제 수입 사분법을 또 중암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부처님 그 말씀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의 그 수입을 가지고 하기에 뭐 대재벌의 영수들 같으면 뭐 1년에 개인 소득이 몇백억, 몇십억 개인 소득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수입의 4분지 1만 생활비에 보태서라 이거 해당 안 돼요. 40분지 1만 써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 아주 선남자, 선녀인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의 4분지 1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나머지 4분지 2 이거는 생활비에 보태 쓰면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면 되고 나머지 4분지 1 저축해라.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얼마를 수익 저축하라고 하는데 아주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저축하는 생활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고, 또 이제 중아함경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같으면은 이제 이자 노름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죠. 근데 저축하는 거는 또 이제 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이걸 보시해 주기 위해서 저축해라고 그랬어요. 저축을 뭐 자기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또 이것이 불교가 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죠. 보통 누구나 다 저축을 권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다 저축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 저축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저축을 권장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부처님 입에서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불교의 대승불교가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자리 이타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대승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생활태도, 이게 이제 불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아까 사분질에 이자 노름한다는 것도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고리가 아니라면. 그러나 사분지를 저축한 거는 남이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보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불교는 이 보시의 공덕을 대단히 크게 높이 평가를 하죠. 우리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보통 얘기합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 보시하는 공덕, 그 보시바라밀만 철저하면 육바라밀의 한 80%는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보시를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면 뭐합니까? 보시를 해야 할 때 보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보시를 하죠. 그걸 대비해서 수입의 4분지 1을 저축으로 하라고 하신 거다. 그런 보시의 공덕만을 부처님은 좋다고 하신 게 아니라 보시를 할 수 있는 저축까지도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한편으로 저축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서슴없이 보시할 수 있는, 그렇게 써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요, 부처님의 정신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같이, 개미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정승들이 이렇게 남한테 보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을 옛날에 정승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승들 어디 TV에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권력을 주면 그냥 집에 금은보와 쌀들이 막 곳간을 채우고 하는데 남한테 베푸는 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정승같이 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적당한 말이 없을까요? 뭐 같이 살라고, 개미같이 벌어서. 불교인같이 살아라.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역시 이제 경제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소유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불교의 정신은 무소유는 아닙니다. 불교하고 같이 같은 때에 생긴 종교가 인도에, 또 인도에서 우리가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 바라문교 말고 불교 말고 다른 종교 사상 여섯 가지 대표적인 걸 육사웨더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자이나교. 지금 이 자이나교는 인도에도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인도 종교 인구의 한 4%를 차지하고 있는, 없어진 종교가 아니라 인도에 아직 있는 종교입니다. 그 자이나교. 그 자이나교는 무소유를 내세웁니다. 신도들이 지키는 5계, 살생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불교는 다섯 번째가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술을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기율이 바뀌어진 건데, 자이나교는 요 다섯 번째 계율이 소유를 하지 말아라. 무소유가 5계 속에 들어갑니다. 불교는 5계 속에, 우리 신도들이 지켜야 할 5계 속에 무소유가 안 들어갑니다. 자이나교는 무소유가 들어가요. 아, 그 자이나교에 잘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익숙하지 못했다고 할까? 뭐 자이나교의 교리라는 건 대개 그런 거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익숙하지 못한 때 이제 인도에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인도 뉴델리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에 딱 갔는데, 가봤더니 군데군데 이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이 있는 위에 이 탑집이 있고,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군데 있는데, 어느 불상 앞에 딱 가봤더니, 아이, 거기에 있는 불상은 옷을 안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하, 역시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부처님도 옷을 벗고, 낯팔거벗은 벗은 나체로 앉아 계시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자이나교의 교주 마하비라 대웅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자이나교는 무소유를 계율에 넣고 있기 때문에 옷도 안 입어요. 옷을 입어도 이 옷은 내 거예요. 내가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옷도 안 입는 파가 있어요. 그게 공의파입니다. 비일공자 옷의. 옷도 안 입는 파가 있어요. 그래, 그 파에 속한 스님들은 그 자이나교에 벌거벗고 다녀요. 이거 내놓고 다 내놓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백이파, 흰 옷, 흰백자, 오드자, 그런 파가 두 파가 있어요.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뭐냐? 법정 스님이 그 표현을 잘 쓰시는데, 소욕 지적. 적은 욕심으로 촉한 것을 아는. 아, 필요로, 사람이 살아려면 물자가 필요해요. 스님들이 또 살아가시는데 물자 다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무소유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신 적은 걸 가지고 또 있는 물건을 최대한대로 아껴 써가지고 만족을 하는, 그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무소유는 아닙니다. 오늘 그 불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끝에 약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무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이 소욕지적에 대한 말씀을 더 부연해서 드리지 못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아주 또 이 시간대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눈을 감는 시간대인데 한 분도 보니까 눈을 안 감고 계시네요. 역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라 한 그 정신에 투철하신 분이라 눈도 안 감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